기회미 현상과 네트티자 환경을 나눕니다. 지금부터 기회미 현상이 분명 정보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회미 현상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재해재난 목적률로 341억 7,862만 6천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절충으로 400억을 증액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응용용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장호원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 경기에 국내 여비와 월요일이 집행장애 9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부가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요일이 집행장애 27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5쪽 백산형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비 편입지원에 전자서명기 주입비 88만원을 계산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분과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부서기본경비에 국내연비와 월행연비 집행단에 1159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조 호봉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요일이 집행단에 1,5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조 마련형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요일이 집행단에 1,7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8조 대월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자치 학습센터 운영에 기간제 유보인 103만 2천원, 체육공원 운영에 기간제 유보인 86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부서기본 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행여비 집행자에 115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조 모가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입지원에 농촌가로등 전기요금 2482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공공연비 1,405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1,4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중간부터 292쪽까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 2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단에 총 7,27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3쪽 설성위원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 경비에 월행여비 집행자에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 율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 경비에 국내여비와 월행여비 집행자에 1,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창녕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 경비에 국내여비와 월행여비 집행단에 1,5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증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 및 편입지원에 행사실비 지원금 630만원과 주방 수납장 구입비 잔액 83만 9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사무관리비 잔액 70만원을 감액계산하고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44만 3천원, 자산체육비 9만 3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안흥현장 민원실 운영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 임부인 3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행사성 연기로 집행 잔액금, 주민자치 학습센터 학습발표에 40만원, 게이트볼 대회에 20만원, 경문체육대회에 50만원, 그라운드골프에 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임부인
47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비 7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사업 종류에 따른 집행자에 1억 6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부서기본 경비의 국내 여비와 월행 여비 집행자에 2,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쪽 종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주민행정비 편입지원에 물품 지급불비 잔액 42만 3천 원, 청사관리에 시설비 집행단에 841만 원, 생활환경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임금인 256만 9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등 집행단에 2,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로 300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리동 주민참여예산 8개 사업 사업비 집행자에 총 2,66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조부터 301조까지입니다. 부서기본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행여비 집행자에 1,578만 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증가에 따른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도입비 1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광고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부서기본경비에 국내 여비와 월행여비 집행단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03쪽 영시의원 사업조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장호원 수관 사업으로 장호원 관광종합개발지원계획 수립용 사업비 5,500만 원, 호구면 소관 사업으로 호구면 행정복지센터 구설 주차장 및 신도 조성 공사 사업이 2억 1,544만 7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니까 뭐가 조금 앞에 다음 것도 같이 마시는데 뭐가 중위도만 보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반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누구예요? 여기 담당 팀장이랑 통목담당. 난 팀장 상황까지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꼭 찾으셔서요? 네. 정말, 예. 팀장님 직접 잘 하시네요. 네? 팀장님 보시기로 어때요? 아니, 이거 제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사업비를 제가 봤을 때는 절감하는 거로 보여져요. 마지막 주역대는 주택 잔액에 대해서 잔액분에 대한 감액분으로 보니까 많이 남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사업 계획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 그 설계를 했을 때 잡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아뜰하게 친 것 같아요. 반나 이런 거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사업을 계획을 그렇게 했더라도 네. 웬만하면 그 잔액을 소진을 다 하는데면 네, 이 부분은 계약이랑 낙찰 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는데 중립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어. 제가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 요 내용으로 반납이 됐다라는 것은 적절하다는 것이고 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요로 이렇게 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지를 제가 아무튼 말하겠습니다. 서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한 거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신 부분들인데 저는 그 지금 송정 3통 주민참여 예산이 지금 1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요. 상세 내용까지 알고 계시는 팀장님 잘 모르겠지만 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로 2억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9천만 원 정도 쓰고 나머지 반납을 하는 건데 이게 뭐 좀 알아봐야 되지만 보통 이제 마을 안길 같은 경우는 지적도상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들이 들어가지고 동의를
어떻게 공사를 못했다고 저는 보여졌는데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사업 내용이 저도 집행전에 한 절반 정도 이상 남아서 어제 이제 사업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담당자 말로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당초 사업 계획 자체가 좀 과하게 바뀌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진행하다가 뭐 뭔가 소유자 동의나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뭐 지금 1억 정도 이상 되는 금액이 남은 건 아니고요. 당초 계획 자체가 조금 그 반영이 과하게 잡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계획 이 예산을 여기다 이렇게 잡는 바람에 다른 쪽에서 이제 예산을 또 못 세웠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계획을 잡을 때 신중하게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의해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주민 수건 사업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그 사전 절차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니까 진행하다가 조금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으면 감액하고 추경에 바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 읍면동을 보면 좀 다른 그 특가한 반납식이 들어왔어요. 네. 그 중에 이제 딱 띄는 게 이제 저게 있어요. 그럼 이 직원들 여비하고 여행 국내. 네. 이게 어떻게 쓰고 남은 분입니까? 아니면 배정이 돼서 직원한테 됐는데 직원들이 못 가는 겁니까? 월행 여비는 이제 업무 출장 여비로, 국내 여비로, 이제 국내 여비하고 월행 여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월행 여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출장 공명서나 그런 부분들 개인이 출장 갔다 오면 출장 공명서를 통해서 그거를 사진 찍고 갔다 온 내용 결제 맡아서 출장비를 지급을 받아야만 이제 해놔야지만 이제 월행료를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많이 못 챙기고 있는 상황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한번 보시면 월행료비가 많이 감액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올해 사용 예산들과 한 500에서 600 이상 좀 많이 감액을 시켰는데요. 이 현실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월행료비라는 것이. 국내 여비는 이제 또 주민등록 담당자들한테 대상자는 국내 여비로 또 편성을 해주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월행 여비로 이제 지급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비니까요. 이건 또 신청주의에 대한 지급 방식입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바빠서 못 챙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그것들을 일일이 다 챙겨서 출장 여비를 받는다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운명도 현실상 현실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장 공명 올리고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결제를 올려서 그걸 붙여서 지급을 받는다는 건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이게 분명히 특가하던 출장이나 여기가 잡아야 되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올려서 또 합당하는 또 다른 데서 어떤 없는 사람이 또 막 이런 영역 때문에 네.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좀 그 저는 그래요. 직원분들이 해서 업무상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원해야겠죠. 만약에 관용차나 뭐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인차를 끌고 가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적이 뭐야, 유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걸 지출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거를 물론, 이게 뭐, 나쁘게 악용을 해서 쓰는 거는 그런 부분은 나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일을 해보자 해서 출장 나가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직원들이 위축이 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전화하고, 뭐, 저 출장으로 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적 면에서 강화하면 하되, 이분들이 보다 좀 편하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게 생기는 그 제도적인 거를 한번 팀장님도 예산 세울 때 뭐 읍면동이나 그런 부분을 잘 시작을 해보세요. 여기 조례는 지금 회계과 수반의 조례가 지금 함께 있고요. 지방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회계과에서 네.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요. 회계과 소관부서에 통보해서 해당 내용은 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행회사 담당관에서 그 예산 청책 이런 거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작성합니다. 이 책에 보시면 이제 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산 청책에 대해서 이제 떠나는데 일반에게 특별하게 해가지고 기타 특별하게만 들어와 있어요. 네. 공기업 특별하게만 빠져 있는데 공기업 예산 청책에는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부분적으로 총칙을 따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총칙 규정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담을 수는 없고요. 회계별 예산 규모에는 이제 총액 대비해서 규모 자체는 각종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전부 다 이제 편성을 해놓고요. 총칙 자체에는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 별도로 지금, 예, 예산서 안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게 맞나요? 네. 부위 자체가 별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식구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는 곡식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결국은 다 2000시 예산이 되는 거예요? 네, 전체 규정인데요. 그쪽은 또 공기업 회계법 규정을 따르고 있고, 저희는 또, 일반 지방기관 운영 규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적인 부분도 조금씩 다릅니다. 준용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지금 계속 예산 총칙에는 우리 특별회계가 따라서 나오는 게 네. 맞는 거라면 네네. 네. 그리고 좀 이분들에 대해서 그 착각했던 이유 구체적인 제가 볼 때 잔액이 좀 남은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율을 자세하게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오가면이나 우리 저기 중리정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임진모 의원이 말한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런 거 말고 그 사업비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유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잔액 부분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의 어떤 그 설계 부분에서 이 부분은 금액을 보면 거의 낙찰차의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렇죠. 87% 정도로 입찰이 참가를 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부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네. 이제 그 대표적으로 모바라 이게 뭐 전대도 계속 침대 때 봤죠. 이렇게 반납을 한 적이 없어요. 잔액 비율을. 그러니까 이런 비율은 사실 예산팀에서도 반납을 해서 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진보다는 이런 부분은 계속 적적으로 네. 저희는 마지막 추정 때는 가급적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편성을 하고 공공사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은 지금 감액에 대해서 좀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장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꾸 막판에 남은 게 예산 가지고 어차피 그러니까 그 예산까지 쓸 수 있는 부분은 무조건 반납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